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될건 뭐냐면은 숨을 한 번에 안 쉬는 거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노래로 재밌게 놀고 여러분들과 노래 재밌게 즐기고 싶은 BJ 투캅스입니다. 충책! 매주 수요일 밤 10시부터 아프리카 TV에 투캅스를 치시면 저희와 같이 피드백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 노래가 좀 막혀서 지루하시거나 뭔가 더 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송으로 놀러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일단 광대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굴이 잘생겼어요. 와, 이거 소리 너무 좋다. 와, 이거 노래방 기계 소리 너무 좋다. 예, 목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노래방 반주만 들려요. 예, 너무 좋은데 반주? 일단은 처음 들어봤을 때는 목 잡는 버릇이 많이 없는 것 같거든. 근데 아마 후렴에서도 좀 부드럽게 나올 거야 소리가. 한번 들어볼게요. 목소리 너무 좋은데? 약간 폴킴이 콘서트 전날 너무 기분 좋아서 한 13시간 때리고 끝난 다음에 독한 술 한 6병 먹고 아침에 숙취해서 안 됐을 때 부르는 노래 같아요. 예, 음색 너무 좋아요. 이런 쇳소리가 난다는 거는 성대가 그래도 이쁘게 비벼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노래 좋은데? 뒷부분 들어볼게요. 본에 딴 걸 할 때 이제 숙취해서 안 돼가지고 아래에서 뭔가 올라올 것 같은 느낌 좋아요. 일단은 광대님은 음색이 너무 좋네요. 그 철금성처럼 긁히는 성대의 느낌, 그러니까 이쁘게 비벼지는 성대의 진동 굉장히 느낌 좋아요. 자, 아까 내가 폴킴 콘서트 끝나고 뭐 술 오지게 먹은 다음에 부른 노래 같다 했는데 농담이고, 술 오지게 먹은 정도가 아니고 약간 중국 연태고량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독한지 모르고 벌컥벌컥 마셨다가 다음날 피똥 싸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음색이에요. 지금 사연 보내준 거 한번 읽어볼게요. 투캅 매력에 빠져서 3주째 피드백 영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목에 힘 빼고 불러보려고 하는데 이제 숨이 딸려서 부르다가 현기증 와서 휘청거립니다. 어찌하면 짧게 숨 많이 들이킬 수 있을까요? 탈장 수술하기 전날 오지게 질러본 한숨입니다. 투캅스 팬님들, 배에 압력 넣었다가 탈장 조심하십시오. 만약에 진짜 배에 압력 넣었다가 탈장 생기려면 내가 봤을 때 치료카드를 올려야 돼. 근데 있잖아요, 광대님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일자로 이쁘게 올라갔죠. 누군가의 하...
딱 이쁘게 비벼지는 성대 느낌 내면서 1절은 이쁘게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2절 3절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다들 비슷한 문제 있으시죠? 다 호흡이 딸려서 몸이 굳어서 호흡이 떠서 막 이렇게 1절에 호흡을 많이 섞어서 성대가 말라서 힘주고 하다가 힘이 빠져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저거는요 호흡이 딸려서 힘든 게 아니야. 호흡이 넘쳐 흘러서 힘든 거라니까.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노래를 하실 때 내가 마신 숨을 다 써주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노래를 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대가 잡힌다는 거는 숨이 성대를 지나가면서 성대가 얘를 잡아가지고 성대라는 새끼가 호흡이 들어올 때 벌어졌다가 나갈 때 잡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두껍게 들어오면 잡질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 상태가 돼버리면은 얘가 이걸 잡는데도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잡고 나서 유지해갖고 노래 부르는데도 숨이 엄청 많이 나가는 거야 통으로.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1절에서부터 숨을 계속 쉬고 가지고 있고 쉬고 다 못 뱉고 쉬고 다 못 뱉고 쉬고 다 못 뱉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찬 거야 숨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숨 그 무거우셔 내가 왔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1절에서는 누군가의 한숨 잘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숨을 다 마셨으면은 최대한 다 뱉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이마실 때부터 조금만 들이마시고 필요한 만큼만 들이마시고 뱉을 때 똑같이 뱉어줘야 된다고. 그러려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숨을 들이마시는 타이밍이에요. 숨을 들이마시는 타이밍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제가 오늘 목이 너무 안 좋아서 말을 살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할 건데 이게 목이 좋을 때는 리버브 없으면 괜찮은데 목이 안 좋을 때는 리버브 없으면 완전 X 나니까 약간 참기름 좀 뿌릴게요 이렇게. 한숨이라는 노래잖아요. 노래로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냥 무작정 따라해봐 어려우면은. 자, 보세요. 처음에 기다릴 때부터 숨을 한숨도 안 쉽니다. 숨 계속 코로 뱉으세요. 차분하게 있다가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나타올 때까지 숨이 벅차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지 않아. 뱉고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남들 눈에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단 걸 이제 다른 생각을 마요. 지금 제대로 보신 분들 계시면은 제가 지금 숨 쉴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그렇죠. 남은 숨은 코로 버린다. 기오니콩님 포인트 진짜 잘 잡으셨어요. 직전에 들숨 맞아요. 필요한 만큼만 쉰 것 같아 많이 쉬지 않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은 숨은 코로 버린다 이게 포인트예요. 왜냐면 입을 닫아놓고 숨을 안 들이마시고 있잖아? 그러면 코 쪽으로 그냥 숨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될 건 뭐냐면은 숨을 한 번에 안 쉬는 거야. 이렇게 소절이 끝났잖아. 소절이 끝나면 잠깐 멈췄다가 남은 숨이 나갈 수 있게 이걸 일부러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들이마시고 있는다는 생각으로 있으면 숨이 나가요. 나간 상태에서 노래하기 직전에 숨을 마시고 바로 소리를 내는 거야. 버리고 누군가의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노래 도중에 코로 숨을 빼내는 게 아니라 소절이 다 끝났을 때 끝나자마자 봐봐 누군가의 한숨 이렇게 쉰단 말이야. 보통 여러분들은 지금 다들 공감할 거야. 노래가 힘들면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떠 이렇게 부르실 거란 말이야 노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내 아릴 나갈 순간을 주고 쉬라는 거야 직전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린 직캠 얼굴 나오는 직캠을 한번 같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숨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폐에 공기가 안 남아있는 상태에서 컴팩트하게 압력을 줄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 착각하는 게 고음을 올리려면 숨이 엄청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고음 올릴 땐 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락커들을 보면 등가죽이랑 배가죽이 완전 붙어버린단 말이야 고음 찌르듯이 낼 때. 아랫배를 엄청나게 들어 올려주면서 숨이 그냥 한 방에 빡
쫙 날아가게 해줘야 돼요. 린누님 직캠 볼 테니까 노래할 때 숨을 어떻게 쉬는지 여러분들 얼굴에 집중해서 보세요. 지켜주세요. 지켜진다고 약속들도 약간 이렇게 뱉어주고 쉬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느낌 와 여러분들. 자, 소리 내기 직전에 마시죠 숨을. 예, 요런 식으로 습관을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라이브를 3절까지 다 부르시려면 숨 조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견뎌냈던 우리잖아. 자, 봐봐 지금 쉴 때 코평수 넓어지는 거 보이지? 지금 코로 숨 빼고 있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마. 아직 사랑하는 나 너도 알고 있잖아. 방금 보면 아직 사랑하는 나 하고 입 다물죠. 입 다물면서 숨이 빠지잖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너도 알고 있잖아. 아, 보셨죠? 입 다물면서 숨이 나가잖아. 이렇게 계속 빼주면서 숨을 마셔야 된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벌스 부를 때는 숨소리가 이렇게 많이 마시는 소리가 나는데 후렴 갔을 때는 숨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죠. 이렇게 마신단 말이야. 이게 뭐겠어? 고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호흡을 더 조금 마신다는 뜻이야. 자, 뒤에는 좀 지를 거 아니야. 지를 때 한번 보자고요. 숨을 얼마나 들이마시는지, 언제 들이마시는지 집중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앞보조를 어떻게 유지하냐고 하는데 봐봐, 고음으로 가면 갈수록 숨은 더 컴팩트하게 마시면서 이렇게 넓혀놓고 하죠. 이게 뭐겠어?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깊게 숨는 거예요. 깊게. 왜냐면 이게 내려가 있는 상태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고음 가면은 숨은 더 적게 마시지만 앞보조는 계속 유지를 해놓은 상태. 낯설 만큼 차가운 이렇게. 내 목소리를 들어도 이런 느낌으로 성량이 커지려고 하면 호흡을 조금 써야 된다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우리 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알겠죠? 숨을 좀 멈췄다 쉬는 버릇을 일단 들여봐. 그러면 3절까지 잘 될 거야. 여러분들 숨 줄이는 거를 시도하는 순간부터 소리에 대한 이해가 생겨. 어? 뭐야 이거 숨 왜 이렇게 조금 쉬었는데 힘이 세게 나가지? 어, 대박인데 이거? 와 진짜 등이랑 배랑 붙는 거 같네. 막 이런 생각 든다고.